안녕하십니까. 모녀 골프의 진행을 맡은 저는 개그맨 차플린 차승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크린 골프존 아나운서 이기쁨입니다. 자, 엄마와 딸이 함께 골프를 즐기는 신개념 골프 버라이어티 모녀 골프. 오늘 그래서 6명의 엄마와 딸의 이 세 팀이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 스크린 골프를 치면서 아주 좋은 추억을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마침 오늘 시간을 함께 하게 될 세 팀의 모녀 골퍼가 지금 막 녹화장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도착했어요? 네, 연락 방금 받았는데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함께 만나러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모녀 골프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박수! 야. 자, 오늘 미녀, 모녀 골프에 오신 우리 여성분들을 보니까 정말 이 스튜디오 분위기가 너무 블링블링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녹화장 분위기가 너무 화사한데요. 자, 오늘 저희가 이곳에 오시기 전에 아이와 함께 떨어져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서은이, 영현이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여기 왜 모였는지 아시죠? 네. 네, 우리 오늘 엄마랑 같이 경기하기 전에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엄마랑 같이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자유롭게 여기다가 그려주면 돼요.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엄마랑 하고 싶은 거, 엄마랑 데이트하면 하고 싶은 거. 영현아, 누구야? 이거는? 조금만. 아빠야. 아빠는 동생. 와, 영현이한테 막 자, 뭐 편지처럼 쓰셔도 되고요. 내가 우리 딸아이와 평소에 뭘 하고 싶었다, 뭘 먹고 싶었다라든지 우리 아이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조세라 어머님은 뭐 평소에 많이 써봤는지 별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네요. 먼저 우리 새콤달콤 팀. 아, 보니까 엄마와 아이가 붕어빵 같아요. 네, 우리 하은이 저랑 아까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하은이가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과 그림을 그려줬어요. 함께 궁금합니다. 네. 어떤 그림인지. 그림인지. 자, 어떤 겁니까? 야, 이걸 이쪽에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네. 자, 엄마 사랑해요. 오, 그림을 보니까 엄마를 정말 예쁘게 그려줬네요. 우리 하은양, 엄마를 왜 이렇게 예쁘게 그려줬어요? 하은이가 더 예뻐 보이는데. 어떻게? 그림이니까. 그림이니까? 엄마 진짜는 어때요, 그럼? 예뻐. 예뻐요? 자,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좀 우리 하은이가 해줄래요? 워터파크랑 놀이동산. 엄마랑 그러니까 물고기도 있군요. 그랬군요. 자, 그렇다면 엄마는 과연 딸아이 하은이에게 어떤 내용을 담아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엘리야? 엘리야예요? 네. 엘리야, 넌 정말 좋겠다. 크크크.
우리 오늘 즐겁게 골프 치자. 이따 저녁에 고기 먹자. 우리 딸 최고 해줬어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새콤달콤 팀의 네. 모녀지간에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어떻게 네. 보셨어요? 어, 정말 스윗한 것 같아요. 언니, 동생 사이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네, 어떻게 모녀 사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네. 장난도 많이 치고 네. 되게 부러운 팀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팀, 우리 투현팀. 야, 투현팀. 왜 투현이냐 그랬더니 엄마 이름에 현이 있고 우리 딸아이의 이름에도 현이 있어요. 동생도. 네? 동생도. 동생도. 동생도? 오, 진짜? 오늘 동생도 응원 왔죠? 네. 자, 우리 투현팀은 자, 과연 딸아이가 엄마한테 어떤 그림을 표현했을까 굉장히 궁금해. 어땠어요, 우리 영현이가? 어, 영현이가 아주 그림을 거침없이 그리더라고요, 시작부터. 어, 거침없이? 네, 네 그림도 아주 잘 그리고. 그래요? 네.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네. 자, 과연 앞으로 들어주시겠습니까? 카메라 향해. 네, 여기다 올려주세요. 이야, 여기도 되게 뭔가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그림인 것 같은데, 놀이동산 같은데, 맞나요? 네. 그래요? 자,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좀 우리 영현 양이 해줄래요? 요즘에 네. 놀이동산을 별로 안 가서 가족이랑 같이 가고 싶어요. 아, 그래요? 여기도 갔다 온 지 몇 년 됐어요? 조금 됐어요? 5월달에 못 가봐서. 지금 우리 투현팀은 네. 저 밑에 이제 대구에서부터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 대구에는 또 이렇게 미인이 많다라는 그쵸. 얘기가 있는데 정말 예쁜 우리 모녀지간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엄마는 어떤 내용을 썼을지 우리 궁금하지 않아요, 영인 양? 네. 그래요?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만약 이거 보고 너무 기뻐서 울면 안 돼요. 네. 알았죠? 좋아요. 그럼 엄마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여쭤보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자, 이쪽으로. 카메라를 보고. 엄마 들어줄래? 이렇게 가슴 높이로. 자, 내 딸 영현. 엄마가 늘 응원한다, 사랑해 라고 해주셨어요. 오, 엄마가 사인을 해준 것 같아, 사인. 그쵸? 편지 같지 않고 뭔지. 꽃을 한 송이 그린 것 같은데. 자, 우리 영현 양. 요걸 보고 든 생각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사랑해. 사랑해? 엄마한테 한번 보고 직접 한번 해줄래요? 눈을 보고? 나도 사랑해. 그래, 사랑해. 귀엽네요. 네, 이제 김수현, 김효서 모녀의 그림 한번 볼게요. 우리 네. 효서가 어떤 말을 엄마한테 전달하고 싶은지 한번 보여줄까요? 네, 우리 럭키 팀이죠? 네. 럭키 팀. 어? 그림에 편지까지 있어. 네, 효서는 편지를 아까 썼죠. 네. 편지까지 썼어요. 그림도 그리고. 그림 먼저 우리 효서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어떤 내용의 그림일까요? 네. 엄마랑 아빠랑 같이 롯데월드 가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기구 타는 거. 이야, 롯데월드를 엄마 아빠와 함께 갔었던 그 추억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가고 싶다고. 가고 싶다고? 놀이공원에, 네. 오. 자, 우리 어머님, 우리 효서가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데리고 놀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편지가 준비되어 있던데. 네. 아, 나 왠지 저거 보면 눈물 날 것 같아. 어떤 내용일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엄마 사랑해, I love you. 오.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을 제가 적어달라고 했더니 네. 이제 효서가 그림을 다 그리고서 혼자서 몰래 적더라고요. 오, I love you도 영어로 또 이렇게 딱 아, 멋있게 네. 써줬어요. 집에서도 자주 써줍니다, 편지를요. 아, 진짜 손편지 써줘요, 엄마한테?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엄마는 어떤 편지를 써줬을지가 궁금하지 않나요? 네, 궁금한데요. 자, 보여주세요. 짠,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효서 양이 들어줄까요? 자, 우리 이기쁨 아나운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랑하는 효서, 매일매일 바쁜 일상을 보내는 효서와 엄마가 오늘의 모녀 골프 이벤트를 통해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게 되었네. 최선을 다해서 평소의 실력만큼 화이팅! 오, 박수. 예. 평소의 실력만큼 화이팅이라고 했는데 평소의 실력, 제일 자신 있는 골프 클럽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드라이버. 드라이버? 드라이버는 드라이버.
가장 비장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비거리는 몇 미터까지 칠 수 있어요? 잘 치면 100미터. 100미터나? 좋아요. 진짜로요? 올해 몇 학년이죠? 2학년이요. 2학년이 아직 10살도 안 된 2학년이 100미터를 친다라는 건 정말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닌 거 아는구나. 그래요. 자신 있는 드라이버 100m 있다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새 모녀 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팀의 파이팅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네. 자, 먼저 그럼 럭키 팀부터. 럭키 화이팅! 투연 팀 화이팅! 태코! 태코! 화이팅! 네, 좋아요.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데 오늘 엄마와 딸이 호흡을 얼마나 잘 맞출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모녀 골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첫 번째 대결은요, 간단한 몸풀기 게임인데요. 바로 엄마 더하기 딸입니다. 자, 엄마 더하기 딸 어떤 게임이죠? 네, 제가 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엄마와 딸의 협동심을 엿볼 수 있는 게임인데요. 엄마와 딸이 차례로 샷을 한 다음에 거리를 합산해서 미션 거리에 가장 근접한 팀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어머님들이 벌써 이제 표정을 보니까 자신이 있다는 표정이에요, 지금. 네. 세 분이. 그래서 순위가 네. 가려지면 순서대로 30점, 20점, 10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가장 그 근사치에 네. 정확히 맞춰야 되겠죠? 네. 네, 게임 진행은요. 아이들이 먼저 치고 미션 거리를 발표해 주시면 어머님들이 그 거리에 계산을 하셔서 맞춰서 쳐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딸아이가 뭐 그렇게 썩 못 쳤어도 엄마들을 믿고 아이들이 그렇죠. 하는 거니까 네. 엄마들이 또 이게 잘 쳐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느 팀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여기 새콤달콤 우리 하은이야. 자신감 있게 손을 조용히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누가부터? 짜잔 짜잔. 좋아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새콤달콤 팀인 우리 딸 하은 양이 드라이버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수! 손 빼고. 옳지! 이야! 됐다. 우와! 20m, 21m까지. 이야! 오, 저거 봐요. 본인도 자기의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야! 이거 넣고. 자, 편안하게. 어우, 좋아요. 스윙 스피드가 빨라요. 좋아요. 쳤습니다. 이야, 100m를 넘겼습니다. 103.96m. 이야. 너무 잘했어요. 오, 그 골반을 쓸 줄 아네요. 예, 네, 이게 저도 어떡해. 12년 걸렸는데. 스윙이 너무 이야. 쳤습니다! 몇 미터냐? 87m! 아직 미션 숫자 안 나왔어요. 자, 저희가 네. 드디어 발표가 됐네요. 네, 딸과 숫자. 엄마의 합산 거리 총 몇 미터입니까? 네, 저희 미션 거리는 138m입니다. 138m?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우리 새콤달콤 팀에서는 미션 거리 138m니까 네. 61m를 빼면 저희가 77m를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우승할 수 있는 근접 거리에 다다랍니다. 자, 이제 갑니다. 자, 과연 새콤달콤 팀의 어머니 과연 77m에 가깝게 잘 보낼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쳤습니다. 자, 좀 아쉬운 탄성이 나오는데요. 62m! 아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팀, 아까 두 번째로 시작했었던 럭키 팀부터 하죠. 네, 럭키 팀 좋습니다. 자, 럭키 팀 어머님은 우리 딸아이가 103m나 쳤어요. 네, 굉장히 비거리가 네. 드라이버가 자신 있다고 하더니 그러게요. 진짜 멋진 샷을 보여줬어요. 놀랬어요. 네. 오. 럭키 팀 우리 어머니 35m에 도전합니다. 쳤습니다! 자, 25, 32, 32, 32.56!
뭐 네, 35m에는 모자랐죠, 네, 그래도? 약간 모자르지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근접합니다. 네, 나쁘진 않아요. 마지막 화이팅을 보여준 자, 우리 투현팀의 영희원 우리 어머니, 박효숙 어머니가 네. 자, 우리 투현팀은 87m를 쳤어요. 네. 자, 그렇다면 어머님이 치셔야 될 거리는 51m입니다. 네. 2m만 나가면 자, 이제 갑니다. 자, 51m에 도전하는 우리 투현팀의 어머니. 자, 갑니다. 과연 떴습니다. 떴어요? 갑니다. 48.23m. 네. 아유, 잘하셨어요.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우리 일단 제작팀에서 네. 정확한 거리 측정을 하고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 팀의 모녀가 첫 번째 경기를 치렀거든요. 네. 자,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결과 몇 미터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이기쁜 아나운서가. 럭키팀과 네. 투현팀이 135m로 공동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첫 번째 게임의 공동 1위는 럭키팀과 투현팀. 이렇게 해서 승점은 두 팀은 30점씩 가져가게 됐고요. 자, 그렇다면 네. 2위를 차지한 우리 새콤달콤 팀은 몇 점입니까? 네, 새콤달콤 팀은 2위를 차지해서 20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우리 세 팀 모두에게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 자, 난 앞으로 다음 게임에 어떻게 임하겠다. 먼저 우리 럭키팀. 처음에 쳤던 것보다 네. 더 열심히 칠게요. 열심히? 알겠습니다. 처음에 너무 잘해줬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영현양. 어떻게 다음 경기에는 어떤 자세로 임하시겠습니까? 다음 경기에는. 네, 다음 경기에는. 아, 괜찮아요. 귀여워서 그래요. 말해, 더 잘 치고 싶어요. 더 잘 치고 싶어요. 아까도 잘 쳤는데. 네. 네. 그 스윙이 저는 PGA 선수 보는 줄 알았어요. 네. LPGA. 자, 다음 때 우리 하은양. 미국에서 왔는데 사실 여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다면서요. 지금 시간이 거기랑 여기랑 거꾸로죠. 근데 괜찮아요? 컨디션? 괜찮아요? 오, 자, 다음 경기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경기에는 네. 꼭 이기고. 꼭 이기고 싶어요? 아주 승부욕이 높아요. 네. 좋습니다. 언니가 응원할게요. 좋아요. 자, 다음은 정석대로 경기를 준비를 했죠. 이름하여 나도 골퍼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딸 아이들만 파3 올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딸들끼리 파3 경기 진행을 합니다. 순위가 가려지는 대로 1등은 30점, 2등은 20점, 마지막 3등은 70점을 주게 됩니다. 자, 우리 딸들 네. 자, 이번에는 각자 우리 딸들끼리의 시합인데 잘할 수 있어요? 네. 벌써 힘이 빠진 것 같은데? 우리 영현양. 잘할 수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출전한 선수 누가 먼저 할까요? 자, 이번에는 아까 여기 했으니까 네. 효소 우리 럭키 팀이 먼저 준비를 해 주십시오. 자, 과연 첫 티샷 잘할 수 있을지? 쳤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밑에 굴러서. 오빠가! 와! 야, 이렇게 되면. 넘었다. 컨시드 거리를 넘어서. 너무 길다. 120m가 빠졌습니다. 자, 잘해줬어요. 잘쳤어요. 네. 저희가 컨시드 거리를 어린 선수들이 좀 바꿔놨죠? 몇 미터죠? 네, 3m로 설정을 했습니다. 3m라 저는 3m의 네. 컨시드가 된 줄 알았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이야. 다음은 투현팀의 영현 어린이. 아, 밑에다 놓고. 쳤습니다! 굿샷! 와, 말도 끝나기 전에 그냥 바로 쳤어요. 조금 짧았는데. 짧았지만 뭐. 좋았어요. 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렇게. 앞으로. 영현 양. 네. 저한테 불만 있는 거 아니죠? 놀랬어요. 하은 양. 화이팅! 화이팅! 자, 알았어요. 나도. 좋아요. 메이커, 세인트루시에서 비행기를 13시간 타고 날라온 우리 하은 양. 자. 좋습니다!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이야, 80m 나왔습니다. 오.
80m를 세 번 쳐줘! 쳤습니다! 아, 괜찮아요. 오, 좋아요. 예, 나쁘지 않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아, 갑니다. 자, 서브샷. 좋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아, 땡크가 났죠? 네. 다시 한번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괜찮아요. 아까랑 똑같은 거리니까 세게 치면 됩니다. 자. 좋아요. 쳤습니다. 잘했습니다. 오! 스톱! 스톱해라, 스톱해. 야. 컨시더. 성공. 1.58m로 컨시드 받고 성공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오. 아, 이렇게? 아, 알았어요. 아, 내가 미워요. 왜 나만 세게 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잘했네. 야, 어떻게 딱 정확하게, 정확하게 붙었어요. 여인야, 남은 거리가 이제 18.4m예요.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살살. 살살? 어떻게, 살살 어떻게 하는 거 한번 보여줘봐요. 거기 18m 가는 거리예요? 오, 그래요? 좋습니다. 컨시드는 3m이기 때문에, 오, 좋습니다. 오, 위에 어떤 그 스킬이 좀 묻어 있는 것 네, 같아요. 많이 그렇죠? 처음 솜씨인데요. 가볍게? 오. 어머나! 이야! 이야, 나이스 팝! 이야! 오, 여윤양. 와, 너무 잘했어요. 잘 잘해주세요. 네. 이야, 좋습니다. 효서양 버디펏이죠. 원혼을 시켰어요. 그렇습니다. 버디 찬스입니다. 네. 자, 높이가 0.16m. 약간 높이가 있어요, 오르막. 더 세게. 어? 더 세게. 자, 사인이 들어오죠. 더 세게 하라고.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아, 손이 아직도 아파, 진짜로. 쳤습니다! 갔느냐, 갔냐, 세다! 너무 센데요! 버디 기회를. 야, 컨시드를 받지 못했네요. 한 번 더. 자, 다시 한 번. 너 엄마 말을 듣고 세게 쳤는데 너무 쎘나 봐. 그러니까요. 게임 잘하고 있는데. 자, 이제 내리막이에요. 내리막은 살짝만 쳐도 내려가니까 잘. 자, 아주 계산을 과학을 또 잘할 것 같아요. 자, 쳤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요. 들어가. 아, 아깝지만 보기로 마무리됐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게임 나도 골프다의 순위는요 바로 우리 영현 양이 바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1등을 했습니다. 30점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2등을 한 보기로 기록을 세웠죠. 자, 우리 효소 양 20점으로 2등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그래도 뭐 더블 보기했지만 마지막에 정확한 거리를 보여줬던 우리 하은 양 대단했습니다. 컨시드를 받았죠. 컨시드, 네. 예, 더블 보기로 3등으로 마무리해서 10점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대결은 엄마 한번 믿어봐인데요. 네. 네, 엄마 한번 믿어봐라는 노래를 못해서 참. 예. 네. 자, 엄마를 한번 믿어보는 시간이에요. 자, 어떤 게임입니까? 네, 룰 설명드리겠습니다. 엄마들끼리만 이제 플레이를 하겠는데요. 익스트림 골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익스트림 골프는요, 모든 샷을 20초 안에 해야 되고요. 시간을 초과할 시에 1벌타를 받게 됩니다. 이때 플레이를 하면서요, 딸이 엄마에게 스피드 퀴즈를 낼 건데요. 네. 네, 그리고 네. 스피드 퀴즈에 따라서 5점의 보너스 점수를 가져가고요. 익스트림 골프 순위에 따라서 30점, 20점, 10점씩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엄마를 가장 잘 믿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 우리 투현팀. 좋습니다. 투현팀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 한번 믿어봐. 자, 갑니다! 유연이 어제 유연이 예전에 좋아했던 거 인형 버스. 우와. 자, 버스로 돼 있던 거 파랑색. 버스로 돼 있는 거 파랑색. 파랑색 캐릭터. 자,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야 됩니다. 나오는 거.
플래시 얼마 안 남았어요? 유연이! 유연이 예전에 엄청 좋아했던 거! 안 들리나 봐, 꼬마 지금. 버스! 뽀로로! 땡, 꼬마 버스! 뭐? 꼬마 버스! 네, 지금 7초, 6초, 5초. 자, 시간 없습니다. 펼쳐야 돼요. 벌타가 있어요. 꼬마 버스! 좋습니다. 이야, 좋아요!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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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명을 못하네요. 패스! 자, 읽어보세요. 자, 저 문제 읽어봐요, 엄마한테. 빨리 큰 소리로. 그대로 읽어, 저거를. 남편 이름 말하기. 허영준. 맞아요? 5점. 네, 좋아요. 네. 자, 다음. 여름에 많이 먹는 거. 그럼 수박. 와. 오. 10점. 아, 좋아요. 패스. 패스, 이거 설명해야 돼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무조건 설명하세요. 마지막 문제. 치는 거 있잖아. 네? 새로 치는 거 있잖아. 보기, 보기로 끝났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좀 걸린 시간 문제는 두 문제를 맞춰줬고요. 10점을 추가 득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타요. 네. 아 타요. 타요. 아, 맞네. 맞네. 엄마가 이 골프 치느라 정신이 없다. 알았지. 네 시작.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출발. 그거 공주 있잖아. 공주 이거 어렸을 때 봤던 거 막. 자 막. 엘사랑 안 나오는 거. 엄마 모르게 지금. 엘사랑 안 약간의... 나오는 거. 엘사랑 안. 아 겨울왕국. 겨울왕국 정답. 아 좋아요. 그거 그 남자 그룹 있잖아 춤추는 사람들. 응. 그거. 발레리노? 아니. 자. 그거 설명을 하고 있는. 패스. 아 이걸 해줘야 어머, 되는데. 어떡해. 자 이거 그대. 내 친구 이름 한 명. 이 친구? 응. 지원이. 좋아, 정답. 자. 그거 먹는 음식. 그 먹는 음식. 어머, 어떻게 나? 어떻게 생긴 건지. 과일이고. 과일이고 빨리 그거. 노란 밑에는 이거 스펀지밥 알지? 치즈. 과일이래. 어? 과일이래. 스펀지밥 하우스. 하우스? 예, 무조건 맞춰야 몰라. 돼요. 패스. 아 패스지 마. 패스면 안 돼. 물 안에서 하는 거. 잠수. 아니 물 안에서. 비슷했어요? 물 안에서 다이빙 스쿠버 아니, 다이빙 아니 뭐 스쿠버 다이빙 아니 물 안에서 해요. 자 펑크에 넣어놔요. 그렇지 수영 정답. 네 자 못 맞추고 있어요. 다시 한번 또 갈까요? 이거 뭐야 어둠. 이거 자, 그거 아까 얘기했던 거 설명 다시 하세요. 8초. 과일 설명. 과일 있잖아. 그거 밑에는 노란색이 위에는 초록색인데 까칠까칠해 약간 까칠까칠해. 햄버거? 어? 샌드위치? 아니! 과일이야 아니. 과일! 과일이라고 엄마! 아 키? 아니! 파란색이랑 밑에가! 아니 위에가! 바나나? 위에가 초록색! 엄마 색깔! 위에가 초록색이! 자 벌타마 기다려 빨리 치세요! 8초! 밑에가, 7초! 밑에가 초록색이고 미, 5초! 아 밑에가 노란색이고 위에가 초록색! 이렇게 네, 이제 위가 초록색. 맞아. 자 뾰족뾰족하고. 네. 뾰족뾰족하고. 왜 뾰족하게? 파인애플. 바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네, 점수 끝났습니다. 자 잠시만요. 우리 하은 양 밑에가 노란색 위에가 녹색인데 뾰족뾰족한 게 뭐예요? 파인애플. 엄마 파인애플을 몰라. 엄마 파인애플 안 먹어봤어요? 아니 과일은 왜 뾰족한지. 뾰족뾰족하잖아요, 그쵸? 껍질이. 그 과일 내. 야, 너 때문에 못. 왜 너 때문이에요? 여기는, 야. 하은아. 줘야지. 그렇지, 잘했어. 하은이는 잘했어. 내가 볼 때 하은이 잘했어. 노래 몰라. 알긴 알아. 자, 갑니다. 네, 마지막 팀이죠. 럭키 팀. 네. 럭키 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어머님이 자, 문제를 잘 듣고 앞팀 하면 잘 봤죠? 엄마들이 네. 당황해 하시는 거, 네. 본인도 당황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주의하시고, 자, 문제가 나오면 바로 우리 딸인 우리 효소양이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소 준비됐어요? 출발합니다! 출발! 그 뭐지? 내 사촌 누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야, 그럼 나오는 거! 그럼 나오는 거! 자, 해조드! 뽀로로! 뽀로로! 아, 좋아요? 자. 패스. 아, 설명을 못하는 줄. 아, 아이돌 그룹을. 내 학교 이름. 자곡초등학교. 자, 좋아요. 어머. 어머, 나왔습니다. 노란색에 완전
그 뭐지 말랑말랑한데 겉에 색 나왔죠? 겉에 색깔도 노란색이야. 과일이야. 귤? 아니야. 귤? 오렌지? 귤도 오렌지도 뭐? 노랗죠? 망고. 맞아. 망고. 아 정답. 아 근데 정답인데 못 치고 있어요 엄마가 지금. 자 집중해야 돼. 제가 저번에 무서워했던 그거 이렇게 발에다가 신발 신고 무슨 기다란 판에다가 발 하고 이렇게 이렇게. 카약. 카약. 오, 카약도 했어요? 아니라 자 엄마 치셔야 됩니다. 쳤습니다. 발을 놓고 눈 지금 다행이야. 우리 효서가 막 난리 났습니다. 어, 지금. 다시 아니 판에 판 두 개 있잖아. 어. 신발 신고 여기다 키. 스키 정답. 자 아까 못 풀었던 문제 계속 갑니다. 계속 생각해내세요. 그거 저 제가 몰라요. 야. 몰라도 한번 해주세요. 한번 설명하세요. 근데? 그룹 이름 되게 막혀. 남자가? 남자 그룹이죠. 남자 그룹. 막 대세 엄마 막 치면서 남자그룹? 네? 엑소, 아이콘 아니, 어? 아, 아니 엄마 좋아하는 팀이들 다 나옵니다. 아니 자 남자그룹이라고 남자그룹이라고 근데 엄마 벽에 맞았어. 우리 진정한 팀을 찍을 거예요. 방탄소년단. 아 방탄소년단 지금 이거 신경 쓰니까 이게 하나도 안 되는데요? 그러네요. 딸들이 지금 보니까 동동동동 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블파로 문제는 몇 문제? 네 문제 맞췄습니다. 자 박수. 네 이렇게 해서 엄마 한번 믿어봐 했는데 엄마를 잘 못 네, 믿었어요. 딸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렇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못 치냐. 네. 문제를 왜 이렇게 못 맞추냐. 그렇죠. 지금 보세요. 표정 보니까 서운해하는데 자 그래서 저희가 또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딸 한번 믿어봐. 자 이번엔 반대로 자 엄마들이 문제를 내고 우리 예쁜 딸들이 자 파스리홀에서 최종 마무리까지 하는 동안 과연 몇 문제를 맞출 수 있을지 자 이번엔 딸 한번 잘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딸 어느 팀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준비된 팀. 오 준비. 오, 먼저 우리 하은 어린이부터 할까 말까. 자 하은 먼저 올라가 볼까요? 자 박수. 자 갑니다. 준비됐습니다. 자 이거 바닥 색깔 이거 빨간. 자 빨리 치세요. 시간 없습니다. 자 공. 자, 졌습니다! 다시! 이거 스포츠인데, 봐봐. 이렇게 하는 거. 골프! 아니. 공 내리고 19초 남았어요. 아니. 시간 얼마 없어. 야구! 야구, 어우, 좋아요. 시간 얼마 없어요. 네. 자, 갑니다. 졌어요! 내가 밤마다 너한테 이야, 하는 말. 들어왔어! 어? 내가 밤마다 잘 때 너한테 하는 말. 이야, 엄마한테 컨시드! 이야! 내가 밤마다. 파했어요, 나이스 파! 이야! 좋아요. 이야, 세 번에 끝냈어요, 두 번에. 엄마보다 잘 쳤어요, 지금. 네, 문제도 잘 맞췄어요. 자, 두 번째 도전자. 어, 가위바위보. 네, 우리 효서 어린이부터 두 번째 준비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효서야, 매트 바닥 색깔 무슨 색이지, 지금? 효서 서 있는 매트 바닥 색깔? 어, 좀 초록색. 아이고. 오, 야, 쳤습니다. 근데 좀 잘못 맞았어요? 드리블해서 그 위에 골에 던지는 거. 뭐? 안 들려. 같이. 어. 아, 효서야. 사람들이 효서 보고 뭐라 그러지? 뭐? 효서 보고 뭐라 그러지? 몰라. 몰라? 이게 어떻다고 얘기하지? 아. 예뻐? 그 얘기하지? 예뻐? 예뻐? 어. 어. 아, 진짜? 봄, 여름 다음 뭐지? 가. 뭐? 봄, 여름 다음에 돌아오는 계절은? 여름? 야, 지금 온대대 온대. 가을. 네, 가을. 오늘 됐고요. 네. 자, 시간 없습니다. 빨리. 몰라, 패스. 자, 아는 문제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들고 있는 클럽이 뭐지? 퍼터. 퍼터. 오, 좋아요. 그다음에 아직... 효자 아까 점심 반찬 먹은 것 중에 한번 더 해야 돼. 더블파. 끝났습니다. 더블파로 마무리를 했고요. 네. 자, 두 번째 참가한 우리 럭키 팀 수고하셨습니다. 자, 문제는 몇 문제를 맞췄죠? 네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2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갑니다. 문제. 오, 왼쪽으로 돌았어요. 유치원 차 색깔. 노란색. 옳지. 와. 유준이가 좋아하는 같아요. 운동. 벙커에 들어갔죠? 옳지. 오, 문제 잘 맞췄. 자, 24m가 남았어요. 클럽 선택. 자주 하는 말 사랑해 다음으로. 잘 자.
잘자. 엄마가 잠이 많아요? 나한테 미안해 말고. 아, 벙커에 빠졌습니다. 봤어. 탈출하지 못했어요. 미안해 말고, 사랑해 말고, 잘자 말고. 또 인식할 줄 아네요. 볼도 살짝 뛸 줄 알고. 뛰었습니다. 나이스. 나. 훨씬 더. 보기. 아, 이렇게 해서 빨리 끝냈어요.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아이야. 좋습니다. 마지막 참가했던 우리 투연팀은 두 문제를 맞춰서 1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야, 핑크색 이쁘다. 오, 박수. 야, 잘한다. 아, 얘도 폼이 좋네. 오. 야. 하나, 둘. 박수. 오, 잘한다. 자, 2주 만에 이 정도야. 자, 마지막. 자세히 이렇게 탁 누르잖아. 셋업을. 잘했어. 잘했어요. 화이팅. 아이, 드디어. 자, 저희가 이제 그 게임을 통해서 지금까지 펼쳐왔는데 네. 마지막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거든요. 네, 마지막 경기 전에 또 우리가 드리는 선물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의 바람을 담아 오늘 경기 우승자에게는 제작진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반나절 모녀 데이트 코스를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반나절 동안 엄마와 딸의 함께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선물을. 네. 이야, 누가 이 선물을 타갈 수 있을지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자, 그러면 중간 총 중간 집계 점수 몇 네. 점입니까? 네, 중간 점수는요. 투연팀 130점, 럭키팀 120점, 그리고 새콤달콤팀 95점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1위는 투연팀이 앞서 있습니다. 좋아요. 네. 근데 아직 모르죠. 그럼요.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기 점수 차이 났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역전할 수 있는 시간 됩니다. 충분히 되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경기는 어떤 경기입니까? 네, 마지막 경기는요. 딸과 엄마의 호흡이 얼마나 잘 맞는지 알아볼 수 있는 네. 포섬 게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름하여 최고의 파트너! 좋습니다. 최고의 네. 파트너. 찬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게임 중에 한 번을 찬스를, 이 찬스를 들 수가 있어요. 찬스 한번 들어주세요! 할 때 외쳐주세요. MC 찬스! 목소리가 작아요. 다시 시작! MC 찬스! 좋습니다. 자, 과연 누구를 부를지는 저희도 그쵸.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경기 최고의 파트너 출발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새콤달콤 팀이 먼저 출발합니다. 자, 엄마 화이팅! 우와, 박수! 좋습니다! 자, 나가면 안 되죠? 네, 잘 쳤어요. 자, 박수 한번 주시고 우리 투현 팀. 자, 딸, 우리 엄마 화이팅 한번 해줘야죠. 엄마 화이팅.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벙커를 향해 가는데요. 안 되죠? 러프에 떨어졌습니다. 네. 다음은 럭키 팀의 엄마가. 엄마 대신에 찬스를 써요. 대범한 찬스를 이용하는 럭키 팀의 엄마의 전략. 우리 딸인 우리 효소 양을 보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엄마가 자신이 없어서 그런가요? 효소가 드라이버 샷이 자신이 있어서 효소를 그럴 수 있죠.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요 골프 전문가인 우리 김국진 씨를 한번 불러보고. 네, 김국진 씨. 김국진 모셔... 씨를 한번 불러주세요. 설명해 주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김국진 씨. 예. 여보세요? 예, 내가 김국진인데요. 김국진 씨. 예, 여보세요? 예, 내가 김국진인데요. 어제 우리 효소가 올라왔네? 야, 이거는 말이죠. 골프를 드라이버 샷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거든. 야, 143m 드라이브 샷? 요거 보세요. 예, 예, 의식하지 말고 치세요. 예,
어제? 앞에 보세요. 뭐라고? 에그머니나? 아직도 보네? 네, 저걸 보시고 치세요. 치세요. 준비를 했지요. 네. 드라이브 샷 143m. 스윙! 아, 이게 뭡니까? 약간의 실수로 인해서 네, 절반 네, 다리. 나쁘지 않아요. 예, 잘했습니다. 네. 지금 세 팀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다음. 네, 럭키 팀의 세컨 샷. 좋습니다. 쳤습니다. 자, 좋아요. 온이 됐습니다. 네. 나이스. 자, 컨시드는 1.5m이기 때문에 네. 네. 다음 선수가 잘해줘야 돼. 자, 다음은 새콤 달콤 팀. 자, 우리 귀염둥이 우리 하은 양이 자, 준비하면 쳤습니다. 너무 잘 쳤어요. 아이고. 너무 잘 쳤어요. 너무 잘 맞았어요. 아, 너무 잘 맞아서. 조금 컸어요. 55m나 갔습니다. 어우, 너무 잘 쳤어요. 네. 네, 다음은 투연의 네? 영현 어린이. 네. 저는요, 진짜 스윙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거 보세요. 어, 오! 쳤습니다. 아주 컸어요. 이야. 네, 나이스. 아, 잘 쳤습니다. 지금 러프에 있기 때문에. 러프 그 10%까지 계산을 했어요. 아, 계산하셨어요? 네. 어, 죄송합니다. 네. 예, 좋아요. 예, 10%를 더 했어요. 그럼 몇 미터를 가야 되죠? 좋습니다.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아, 10도 맞네요. 아쉽습니다. 잘 쳤어요. 네. 파찬스를 노리고 있는 우리 투연 팀의 네. 엄마의 차례입니다. 자, 어머니, 오른쪽에 지도 보이시죠? 맵 위에 색깔. 내리막인 거죠? 네, 내리막인데 약간 빠름이니까 살살 쳐야겠네요. 그리고 라이가 오른쪽에서 좌측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네. 제가 봤을 땐 약 홀컵 한 컵 정도는 저는 봅니다. 아, 왼쪽, 그렇죠. 네.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엄마 손치에서 합니다. 아, 이리 와, 이리 와. 하나, 네, 붙이면 따라오진 않았습니다. 말을 안 해요, 지금. 자. 약간 오르막인데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오, 들어가자, 들어가! 컨시들 봐라! 오, 들어가자, 들어가! 컨시들 봐라! 잘했어요, 컨시. 후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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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잘했어요. 퍼트에서 손가락 끝으로 느낍니다. 좀 세지 않았나요? 이거 뭔가요? 약간. 계산을 좀 실수를 했나 보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네. 자. 엄마 쳤습니다. 잘 쳤어요. 더블 보기로 네.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진짜. 자, 퉁. 살살. 밀어주세요. 밀어주세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자, 아이고! 이렇게 해서 더블 보기로. 괜찮아요. 바깥으로 안 나갔으니까 괜찮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첫 번째 홀 파3는 자, 우리 럭키 팀이 보기로 현재 1등으로 달려가고 잘했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뭐 아직 남아있어요. 찬스라는 거 한 번씩을 쓸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쓰고 싶은지. 파4인데. 자, 찬스를 원하시면 큰 소리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죠. 아니야. 써봅시다. 자, 서로의 지금 경쟁자끼리 지금 아니. 상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 무슨 모습일까요? 자, 외쳐주시죠. MC 찬스 나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홀에서는 이제 첫 스타트가 우리 네. 럭키 팀이거든요. 그쵸. 과연 누가 나올지 둘 중에 하나 얼굴을 가리고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 자 어떤 누구를 쓸지 자 MC 찬스는 저예요. 이야 나를 믿고 네. 아 이게 오늘 아까 언니가 잘 칠 것 같다며요. 우리 이기쁨 아나운서한테 미안한데 네 언니 뽑으려고 했는데 네. 뭐라고요? 제가 아까 네. 전에 네. 처음에 언니 뽑으려고 얘기했는데 네. 엄마가 처음 칠 때는
3,900원. 아, 멀리 보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고객님. 네, 알겠습니다. 오! 자, 과연 200m를 넘겼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아, 생각을 참 많이 안 해요. 네. MC 찬스 정말 잘 썼네요. 그러게요. 네. 네, 다음은 새콤달콤 팀. 새콤달콤 팀. 자, 새콤달콤 팀 어떻게 MC 찬스 쓰겠나요? 어, 진짜? 누구를 쓰겠습니까? 자, 주문하실게요, 또. 자, 네. 과연 누구로 될까지? 자. 하나, 둘, 셋. 어? 뭐, 저 때린 거예요? 어,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알겠습니다. 저한테 해주신 거죠? 몇 미터 보내드릴까요, 고객님? 200. 200미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오, 이번엔 조금 오른쪽인데요? 약간 좀 열렸나요? 하지만? 더 많이 나가서 210미터! 네. 예. 자, 감사합니다. 209미터. 다음은 투연팀. 네, MC 찬스 쓰지 않고요, 투연팀은. 아, 엄마가. 네. 아, 제가 아까 익스트림 골프에서 너무 제 실력을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아쉽네요. 그게 아니고 처음에 힘만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저를 힘으로만 써먹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기술이니까. 네. 자, 우리 투연팀 쳤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남은 거리 뭐 투혼시키려면 뭐 이기뽕 아나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 좋습니다. 투연팀의 세컨샷. 오, 바로 그냥 했는데. 시작하네요? 오, 잘 쳤는데. 이야. 세컨샷은 너무 많이 나갔어요. 오, 좋아요. 오, 잘 맞았어요. 자, 올라갑니다. 오, 나이스. 이야. 끊었어요. 이야, 이제 마음. 멈췄다. 야, 우리 하원이 형이. 엄마가 이번에 너무 잘 쳤어요. 엄마가. 고스티가 나네요. 자, 우리 다음은 럭키팀 효소. 오, 잘 맞았어요.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올입니다. 이야. 나이스. 와. 대단합니다. 이야. 자, 다음 우리 투연 팀의. 자, 이번에는 아직 찬스가 남았는데 엄마가 계속 쓰질 않네요. 프로를 앞두고. 못 믿어온가 봐요, 저희 그러니까요. MC가. 네. 이게 좀 아마. 오, 잘 맞았어요? 이야, 아주 컸네요. 어, 잘 쳤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어, 좋아요. 어, 좋아요. 좋습니다. 자, 다음 우리 럭키팀. 럭키팀은 버디팀. 버디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화이팅. 자, 엄마 화이팅. 내리막에 11.28m. 네. 얼마를 1.5m의 컨시드. 오, 나쁘지 않아요. 방향 좋은데요. 방향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거리가 좋아요. 1.5m 좀만 더 가면 컨시드인데. 아, 아쉽네요. 네. MC 찬스. MC 찬스. 야. 여기서 과연 누구를 택할지. MC를 선택을 할지. 눈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언니. 저 드디어 제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이모라고 안 하고 언니라고 해요? 저는 삼촌이라고 하면서 오빠라고 해줬어야죠. 자, 치겠습니다. 어, 친다고 합니다. 이게 어려운 라이예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 흐르는데. 자, 7.7m 쳤습니다. 오! 자, 7.7m 쳤습니다. 오! 왠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야! 바로 마무리를. 대단하네요. 아, 잘하셨어요. 네. 네. 자, 뒤에서 침투만 쳤으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 네, 하지만 바로 마무리 잘했어요. 다음은 럭키 팀의 팝컷. 지금 두 팀 다 팔을 기록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걸 너무 살살.
생각보다 예, 맛있는 이게 살살 건친 거거든요. 그냥 보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모녀골프의 모든 게임을 마쳤습니다. 네. 과연 최종 스코어 점수는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최종 점수 알려드리겠습니다. 투현팀 180점, 럭키팀 170점, 새콤달콤팀 145점으로 투현팀의 우승입니다. 투현팀 승리! 아, 좋아요. 남은 두 팀도 너무나 최선을 다해 주셨고 정말 엄마 딸의 이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감동이었어요. 자, 우리 우승팀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떠셨어요? 서울까지 온 보람이네요. 아, 네. 그렇죠. 이 우리 투현팀만 대구에서 올라왔고요. 맞아요. 멀리서 오셨는데 뭐라도 가져가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게요. 자, 오늘 1등까지 했는데 소감은 어때요? 잘 쳐서 기분이 좋아요. 잘 쳐서 그래요. 축하합니다. 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새콤달콤팀과 럭키팀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새콤달콤팀부터. 아, 오늘 생각보다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딸 하는 거 보니까 어땠어요?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엄마를 만나기 위해 13시간을 날라왔는데. 아, 저는 여기 처음에 나오기 전에 얘가 연습을 일주일밖에 못해서 너무 그냥 막쳐라. 내가 1등하면 된다고. 근데 오늘 하은이가 더 활약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우리 딸이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은이야 어땠어요? 해보니까. 재밌었고. 네. 1등 못해서 조금 아쉬워. 아쉬웠어요? 자, 다음 우리 네. 럭키 팀 어떠셨습니까? 만약에 이걸 안 했으면 오늘 그냥 정해진 스케줄대로 바쁘게 움직였을 것 같은데 나와서 효소랑 같이 시간 보내고 연습하면서 같이 또 시간 보내고 이래서 정말 재미있고 행복했습니다. 아, 좋은 추억이 되셨죠? 네. 우리 효소는 오늘 엄마랑 시간 보내서 어땠어요? 여기 골프도 나와서 재밌고 1등은 못해서 아쉬웠지만 네. 나와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우, 목소리가 서운한지 목소리가 네. 점점 작아져요. 그냥 기운 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최종 우승팀은 오늘 투현팀이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알려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신개념 가족 골프 버라이어티 모녀 골프. 자, 저희는 이제 앞으로도 더 좋은 팀들과 함께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어요. 네, 잘했어요. Thank you.
안녕하세요. 무슨 사진 찍고 오셨죠? 가족사진. 가족사진. 모녀사진. 여기서 거울 보시고 우리 자세히 좀 말씀해주세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렇죠, 좋아요. 자. 자, 한번 더. 자, 심장을 꼭 빠져내볼까요?